업무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지사님께서 오늘 업무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으나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행정부지사가 대신 업무 보고를 드리는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묘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충남 도정에 추진해 나갈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 충남은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도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책과 예산, 조직과 인력을 실효성 있게 재편해 왔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도정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당당하고 역동적인 힘센 충남으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도민과 도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충남이 미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과감한 정부 예산 확보 목표 상향 설정으로 도정사상 최초로 9조 원대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요 실국장이 도청에 방문하고 우리 지역 SOC 현안을 논의하여 강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착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도청에 내방하여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9개 과제 상생협력 협약 체결로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이 큰 물꼬도 텄습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를 통해 석탄 화력발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임에도 오히려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한다고 표명했습니다. 2017년 공모 선정 후 9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민선 8기 6개월 만에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민선 8기 내 사업도 뜨지 못할 상황에 처했던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2026년 3월 개원을 이끌어내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충남 공약임에도 공무로 전환되는 어려움 속에서 도정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충남은 2023년을 힘센 충남 원년으로 삼고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가시적 성과들을 창출하겠습니다. 선진국의 필수 요건인 농업의 발전은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에서 출발합니다. 농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미래 산업으로서의 뼈대를 만들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CT 융복합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인력 확보 체계 확립, 농촌 정비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업 농촌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장과 특색을 살려 정부가 천명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경제,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도 발전 전략이 충실히 반영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단기, 중장기 사업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유도하고 홍해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 KBS 충남 복합방송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해양 레저 관광벨트 구축,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문화명품 충남을 위한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산업지도를 구축하여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충남이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을 도출하고 정부 역지한 사업과 시범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수소경제 선적을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기반을 넓혀가야 합니다. 2023년부터 수소배관, 연구소 구축 등 수소도시 조성에 착수하고 그린수소 생산 수전의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과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미래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와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착공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로 일하는 복지를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울타리 밖 청소년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치매 집중관리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의대 위치와 국립경찰병원 등의 충남권역재활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등 보육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 청년과 병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의회와 충청남도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충남 도민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을 위해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소속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